자, 이번에 유니캠프 부스에 왔습니다. 유니캠프 부스 오랜만에 제가 소개해드리네요. 이번에 스타리아 버전 해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잖아요. 제법 된 거죠. 한번 이 모델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이드 쪽 보니까 이쪽 위쪽으로 이거 어닝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셨대요. 우리 낚싯대 좀 넣을 수 있는 곳좀 해달라라고 해서 낚싯대 보관함을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을 수 있게끔 길게 이렇게 낚싯대 보관함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사실 이쪽 루프잖아요. 팝업 텐트. 팝업 텐트를 앞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뒤들기 해가지고 쭉 늘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참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내부공간에서 개방감도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수식을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게 이렇게 다시 뒤를 드는 방법으로 통해서 내부공간을 넓혔다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근데 위쪽이 글라스로 돼 있어요. 유리로. 유리로 돼 있으면 이게 여름에 거의 여러분들 아시죠? 여름에 정말 미쳐요. 이게 더워서. 물론 이제 밑에 또 가림막하고 뭐 해도 되긴 하겠지만, 글라스로 돼 있으면 하여튼 내부에서의 공간은 좋지만, 특히나 이제 추위, 더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들어놓다 보면은 바람이 강할 경우에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염려스러움, 그거는 좀 제가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부 안쪽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팝업 텐트 내부예요. 내부는 굉장히 쾌적해요. 공간 자체는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 이제 루프 글라스. 아, 이 밤에 보면 끝내주죠? 이 별빛 보고, 진짜 뭐 자연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겨울하고 겨울에 더위와 추위에는 극히 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덥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물론 이제 커튼으로 쏙 해서 닫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줄수 있을까? 결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내부 공간인데요. 이게 뒤쪽으로 들어올리는 공간이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해서 약한 7, 8cm 정도 지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전체적인 공간을 확다 키우면 전체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양쪽 폭을 양쪽 너비에서 안쪽으로 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글쎄요. 한 사람이 안쪽에서 이렇게 막 앉아서 놀고 뭐 이렇게 감상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너비를 다 활용하지 못했으니까. 네, 그런 조금 단점은 좀 보이긴 합니다. 후면 쪽 보면은, 옛날 방식 그대로를 고수를 하고 있네요. 이 인조가죽 덮은 매트리스 두고, 이렇게 길게 빠지는 철제형 수납 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빠지죠. 근데 고화중 레일 썼기 때문에, 뭐, 많은 물건 넣고 할수 있죠. 뭐, 이건 변하지 않았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차도 좀 새롭게 세련되게 바꿨는데,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이 이제 그대로이라는 거, 그리고 색깔 패턴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약간 올드하게 이렇게 디자인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조금만 더 이렇게 환한 느낌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앞쪽 부분 조금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앞쪽 한번 볼게요. 자, 여기로 보시면은 이렇게 미니 주방이 있죠. 미니 싱크하고 수전 되어 있고, 이 바깥쪽으로 한번 열어보면은 안쪽에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청소통은 20리터 같아요. 10리터, 10리터. 맞나요? 네. 20리터 물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서 찍어주실래요? 자, 2열 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2열 시트 접이식으로 등받이를 접어가지고, 뒤쪽에는 평상하고 평탄화 작업해서, 여기서 성인 두분 주무실 수 있게끔 한 그러한 시트 구성 되어 있습니다. 앞쪽 공간 널찍하고요.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밀고 뺄수 있어요. 조명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네요. 그동안 제가 못 봤는데 거의 한 1년 넘게 못 보다가 봤는데 조명 부분은 다 조명 컬러 다 바꿀 수 있게끔 한 그런 앰비언트 조명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열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은 다 회전 기능이 가능해요. 회전할 수 있고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50리터 냉장고, 대형 냉장고가 이렇게 가운데 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참 좋죠. 이렇게 해서 냉장고 쓰게 되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니벤 RT SA 모델 가격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진짜 깡통. 캔 모델은 약 1,7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일부 옵션들 좀 집어넣게 되면은 약 2,200만 원 정도 하고,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풀 옵션을 하게 되면은 약 3,2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값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유니캠프에서 이번에 출시한 유니밴 RT SA 모델 설명해 드렸습니다.